파주에 있는 적성명 중국군 묘역에 있는 중국군을 추모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새롭게 찾고자 합니다. 2016년 2월 10일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태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제1회 추모제를 준비하였습니다.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워하는 부모 형제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야 할 것이냐 부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도 오늘의 이 찻잔을 받으소서. 나무아미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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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6년 2월 10일 그때는 적이었었지만 지금은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중국을 갖다 많이 믿고 계시니까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이제는 저의 친구 나라라고 생각합니다.